안녕하세요. 주유변화 엔진에이터 대장입니다. 최근에 소의 방귀와 트림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온실효과에 기여한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과학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세기부터 이러한 인류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기후변화로는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업 및 수렵 활동을 하면서 물을 발견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산림후계가 야기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식량 증산을 위해서 숲을 경작지로 바꾸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지표면에 심하게 변형되다 보면 지표면의 알베도가 바뀌어서 지구의 열 수질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기체에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과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는 그 일부가 식물이나 바다에 흡수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대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산화탄소이고요.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30% 이상 증가한 반면에 지구의 기온 상승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에게 또 다른 논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탄인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30배 이상의 열을 더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1800년대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고온에서 용수될 때 아산화질소가 생성되고 이는 배출량이 적은 반면에 존재기간이 15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다른 기체와는 또 다른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레온가스인데요. 이는 자연적인 물질이 아니라 냉장고 등의 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기체입니다. 이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지구온난화나 사막화가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양상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숲의 파괴, 그리고 툰드라의 역습입니다. 특히 툰드라는 과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곳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얼음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수면 상승이 있고 농업,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는 작물 분포의 이동이나 생태계의 변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뉴스에서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기온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을 더 이상 재배하지 못하는 사례들에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제법적인 시도입니다. 2학년 때 국제법을 수강했던 3학년 학생들은 친숙할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도쿄 의정서가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아까 말했듯이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를 감축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고 도쿄 의정서는 가장 유명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시행된 2월부터 거래 건수가 3개밖에 되지 않아서 신흥시장 시도는 그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유명하는 엘고어의 하나의 인용구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끓는 물이 담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온다.
개구리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위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있는다. 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끄거나 에어컨의 적절히 사용하는 등 사소한 변화가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